비슷해? 아니면 쌤이 더 높아? 내가 더 높아? 경혜 쌤이 더 높은 거지? 그럴 수 있죠. 수업을 해볼까? 자, 그 다음에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의 모양을 모두 쓰세요 라고 하는 건 사실 왜 이걸 보여줬느냐? 주어가 나왔는데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그대들이 에임으로 처리를 똑바로 하실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모양들을 다 써드렸어요. 주어랑 동사 사이를 방해하고 있는 것들. 첫 번째 무한, 그냥 기본 형용사. 보통은 구로 나오시겠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에 무슨 용법이 있으니까? 형용사적 용법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현재명사. 형용사 취급이죠. PP. 형용사 취급일 거고요. 전명구. 형용사 구 취급해서 뒤에서 수식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접속사 주어동사 나와 있는데, 이 접속사 누구? 나이라고 사실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동격이라고 사실은 봐서 엄밀히 말하면 얘는 명사절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관계사절은 당연히 무슨 절? 형용사절인데 이 설명이 사실은 이렇게 돼야 되지. 관계 대명사절은 주어나 목적어가 없어야 되고요. 관계 부사절은 뒤에 어떻게 나와야 되지? 하품 열심히 해요, 우리 선배. 하품하느라 딱 걸렸어! 다시! 관계 부사는 뒤에 무슨 구조? 완전 구조가 나오셔야 되겠죠? 어! 그럼 관계 부사! 이야기 나온 김에 한 개만 해볼까? 선행사와 함께 쓰일 수 없는 관계 부사. 그렇지, 너 왜이야? 아주 좋아. 어? 생각해보니까 지우가 추천했으면 내 욕을 많이 했을 건데. 아닌가? 그럴 수 있죠. 지우가 되게 막 자기보다 텐션 높은 쌤이 있다고 그랬을 것 같은데. 자! 너희랑 하원 함께 쓰일 수 있다 없다? 얘는 양립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둘 중에 한 놈을 지워버려야 된다. 이런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보통은 더웨이 지우고 함께를 하우를 남겨놓든 더웨이를 쓸 때는 보통 하우자들을 대수로 치환해서 쓰는 경우들이 훨씬 많더라. 그치? 자, 그럼 또 나와봅시다. 분사구문 나와있는데 분사구문 왜 쓰냐? 분사구문 왜 쓸까요? 아니, 생각해봅시다. 분사구문 왜 써요? 분사구문 잘 봐. 우리 분사구문 만들려고 하면 보통 어떻게 시작해? 접주동 이렇게 놓고 시작하지. 그럼 앞에 나온 접주동이 무슨 절이야? 품사, 품사. 뭐라고? 어, 부사절이지. 안 들려. 틀렸다는 게 아니라 잘 들려서 그래. 알겠지? 부사절 맞아요. 부사절에서 시작하지. 그러면 분사구문은 결국 뭐라는 거냐면 부사절에서 아 이거 접속사 없어도 문맥상 알잖아. 주어 동일하니까 지워도 되잖아. 그럴 바에 내가 정말 필요한 애만 쫙 줄여서 쓰고 끝내버릴게 라고 해서 나오는 게 분사구문이거든요. 결국 부사절을 누구로 바꿔라? 부사구로 바꿨어라 라고 하는 축약입니다. 생략입니다. 생략.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규칙 보통 뭐지? 접속사 생략인데 만약에 before, after처럼 전후관계를 나타내고자 하는 친구들은 보통 생략을 할까 안 할까?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양보의 접속사 함께 생략한다 안 한다? 잘 하지 않아요. 잘 안 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마구잡이로 주어 생략한다 그러면 혼난다. 다시 어떤 경우에?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 주어가 어떨 경우? 같을 경우 누구를 생략해? 종속절 주어를 생략하는 거겠죠? 그럼 질문이 생겨야지. 얘네가 다르면요. 그렇지. 그대로 주어를, 종속절 주어를 써준다. 이걸 뭐라고 한다? 강현이가 대답 잘해줬죠? 독립분사구문. 아니 나 본 적 없니? 오늘 처음 보니? 그 얼굴 익숙하지? 창빈도 선생님 처음 보지? 응. 얼굴 익숙한 느낌인데? 뭐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제 동사까지 접속사랑 주어 건드렸어. 근데 동사를 그대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지. 그럼 동사를 뭐로 바꿔준다? 동사를 종속절의 동사를 ing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거 마음대로 삐삐로 못 바꿔줘요. 일단 ing로 바꿔. 단! 뭐 할 수 있어?
누구를 생각할 수 있죠? 비임이나 having to be는 생략이 가능하죠. having be는 having be는 생략 가능. 자, 이것 때문에 뒤에 뭐만 남을 수 있지? 그래서 PP만 남아 보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 무조건 ing로 바꾸면 되겠니? 동사를 무조건 ing로 바꾸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럼 얘는 동사는 뭘 확인해야 될까? 그렇지. 어우 잘하는데. 다시 뭐? 주절의 동사와 종속절 동사의 뭐와 시제를 확인하셔야 되죠. 시제가 다를 경우는 완료분사 부문에 등장해야겠다. 시제 이전일 경우는 완료분사 부문. 그래서 누구? having PP가 등장을 해야겠지. 아 그럼 having be는 어디서 나온 거야? 시제도 다른데 태도 달랐어. BPP랑 having BP를 합쳐서 having been BP라는 모양이 결합이 돼야겠지. 나중에 나올 때 다시 한번 할게요. 그래서 저런 친구가 있겠다. 자 근데 분사부문 최종부문 뭐이냐? 제일 헷갈리는 새끼 누구? with 명사 ing 나오는 부분이 있지. 이거 뭐야? 이게 부재상황 부분이라고 해요. with 명사 부재상황 부분. 보통 설명을 해서 뭐야? 뭐뭐 인체로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뭐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뭐 머리카락을 나부끼는 채 이렇게 머리카락을 바람에 나부끼면서 뛰어갔다. 뭐 이런 동작들이 있죠. 눈을 감을 채로 뭘 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신체 부위랑 관련된 설명들이 나올 확률들이 높겠다. 뭐 다리를 꼰 채로 이런 것들 알겠지? 됐냐? 오 끝이 나봐요. 너무 행복해요. 우후. 자 양보할 전치사랑 양보할 접속사 넣어 있는데 정해서 접속사 무슨 절 접속사? 자 이거 다시 등이 상관 종속 중에 무슨 접속사야? 그랬죠 오늘 등이 상관 종속. 종속. 자 종속 접속사 중에서도 어떤 분사?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 무엇? 부사 오늘 했는데 부사절. 자, 그 중에서 양보라고 했죠? 양보의 접속사 해석 어떻게 하지? 뭐지만 내용 뒤집어야 되는 역전이죠 사실상. 됐어? 자, 얘는 종속절 접속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절과 절밖에 연결을 못하는 접속사예요. 그러면 접속사가 나와야 될 자리인지 전치사가 나와야 될 자리인지 누구 보고 결정해? 누구 보고 결정해? 뒤에 나오는 거 보고 결정하셔야 돼요. 뒤에 접속사 했을 경우는 뒤에 누가 나와? 접속사 했을 경우에는 다시 뒤에 뭐가 나온다고? 절! 절이라고 하면 다시 말해 뭐야? 문장이 나온다고 할 수 있고요. 문장이라고 하면 조동사가 있어야겠지. 전치사가 되려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명사가 있어야겠지. 어?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도 뭐였어? 명사였지. 명사나 대명사. 아! 그러면 저 새끼가 전치사가 되면 접속사가 되면 무조건 뒤에 뭐가 있어? 명사는 있어. 그러면 우리가 파악해야 될 정보는 뭐야?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동사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해지겠다. 됐어? 동사의 유무 확인하실 때 조동사부터 있으면 무조건 동사 취급할 수 있지. 비동사가 MRS로 쓰였으면 혹은 was, were라고 쓰였으면 무조건 동사 취급할 수 있었다. 이것들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서 많이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대세 쓰임에 대해서 모두 쓰세요 라고 했는데 사실 1, 2번 묶어도 되기는 하죠. 지시대명사는 뭐였지? 앞에 있는 거 지칭하는 거 다시 받아온 거였죠. 그래서 지시대명사 단수였을 때 복수였을 때 대승 단수 없죠? 단수요. 단수 밖에 있는 거야 멀리 있는 거야? 멀리 있는 대상이었을 때죠. 그럼 지시 형용사일 땐 뒤에 뭐가 있어야 되고 대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명사가 있으셔야겠죠. 그래서 얘가 그 명사 That girl 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겠지. 그 여자의 그 소녀. 너 알고 있니? 저기 있는 저 소녀? 저 소녀 라고 해석을 하시려면 That girl 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됐어? 그래서 얘는 쉬운 애였고 명사들 접속사라는 건 뭐다? 백지의 무슨 구조? 백지의 무슨 구조? 완전 불완전 완전 구조겠죠? 그리고 다시 이 대절이 전체 분사로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 주어, 목적어, 뭐 역할을 할 수 있더라. 됐어? 자, 그 다음에 동격의 접속사는 뭐였지? 대체 어떤 구조? 완전 구조 똑같지? 근데 차이점은 뭐였어? 앞에 명사인데 무슨 명사? 추상 명사. 어우 좋아! 대답이 오늘 이 양쪽에서 제일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 여기서도 조금 더 크게 크게 들렸으면 좋겠어. 알겠지? 자, 그러면 1추상명사가 하는 일보다 이 구조랑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였지. 원래 동격하면 세 개를 한꺼번에 떠올려야 돼? 뭐 떠올려야 되지? 동격의 콤마, 동격의 오브, 동격의 댓 이렇게 세 개 나온 거야, 영화에서. 바로 월수를 떠올려야 돼. 왜? 이렇게 아무도 마인드맵을 안 해주셨던 것처럼 그런 반응들이야. 바로 나와야지, 되지? 이렇게 세모. 이렇게 가시면 나의 연약한 주먹과 그대의 단단한 두개골 중에 누가 더 센지 대결을 하러 갈 것이야. 알겠지? 절대 때리지 않아요. 나의 연약한 주먹과 그대의 두개골 사이에 누가 더 강력한가 대결을 해보는 거지. 자, 관계대명사 주인은 어떻게 돼야 되지? 다시 뭐라고? 불안전하대. 그럼 찬미야, 불안전하다는 게 무슨 말이었지? 뭐가 없는 거다? 주어 같구나? 왜? 다시 뭐가 없다고? 목적어가 없는 거. 동사는 없어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사실은 보어도 여기 들어가긴 하는데 보어격은 거의 안 쓰기 때문에 보통은 목적격이라고 해줘요. 그래서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데 아! 여기에서 끝나면 조진다. 내가 제일 싫어한다. 두 개를 봐야 된다. 자, 관계대명사 앞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 선행사. 아, 이러면 나 이 선행사 찾으세요 하면 헷갈리잖아. 나 선행사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 그렇지. 선행사라는 이름도 나쁘지 않지만 반드시 들어가는 품사를 머릿속에 정리해주세요. 알겠니? 자, 그리고 사실 6번이 있어야 되는데 6번이 없어요. 6번 보게. 자, 이 명사절 접속사랑 관련이 있어. 자, 이 뜻을 보는 순간 니네들은 뭘 떠올려야 된다? 원래 두 가지를 떠올리셔야 되죠. 자, 첫 번째 뭘 떠올릴 수 있어? 그렇지. 얘가 뭐지 그럼? 가주어. 뒤가? 그렇지. 진주어였을 때 뒤 구조 어떤 구조? 주어동사가 다 있는 무슨 구조? 그렇지. 완전 좋아. 에이스인데 오늘 좋은데. 자, 두 번째는 뭘까 얘들아? 그렇지! 강조용법! 자, 강조용법일 때 이 가운데 들어가야 될 빈칸 자리를 강조하잖아요. 강조할 수 있는 대상이 뭐였지, 강연아? 누구를 강조했더라? 헷갈려요. 자, 윤호야! 강조용법 기억해? 아니야? 조용히! 아니야? 무정히! 주어나 목적어를 강조하는 거야? 어떤 품사를 강조하는 거지? 명사. 그렇지! 명사만 강조했어, 근데? 하나 더 있었잖아. 찬미! 율? 아, 용민이 조용히 눈을 안 봐주죠. 야, 씨! 명을 보고 있냐? 부사라고 해주셔야 되겠죠. 여기 부사 나오셔야 돼요. 됐지? 지우. 그러면 이때 가져진주어 용법일 때는 이 사이에 어떤 품사가 보통 들어갈까? 아, 동사는 원래 있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동사는 둘 다 있어. 동사 말고 어떤 품사가 중요하지? 이미 명사랑 부사 나왔잖아. 그럼 얘는? 보통 형용사가 나오셔야 됩니다. 이걸로 가져진주어 용법인지 강조용법인지 구분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6번의 대상 보다 강조용법에 되시고요. 자, 강연아, 명사 강조할 때는 뒤로 무슨 구조? 냉구조? 냉구조는 없는데? 다시 명사를 강조할 때는
네가 무슨 구조해야겠어? 불안정 구조해야겠지. 아이 좋아. 그럼 부사를 강조할 때는 그렇지 완전 구조.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아 우리 점점 실력이 커가는 게 느껴져요. 자, 이 대답들이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나랑 문번이나 독해를 나가실 때 바로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기본 사항들에 대해서 다 알려줬어. 오늘 다 알려주고 있어. 복습을 아주 빡시게 하셔야 될 거고요. 지금 이건 뭐 하고 있어? 촬영하고 있지.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 유튜브에 올라가겠지. 그럼 뭐 해야겠어? 헷갈리면 영상 보고 다시 복습하셔라. 아시겠죠? 또 얘기하는데 개소리하는 부분만 이렇게 열심히 잘라보는 놈들이 있어요. 오늘은 어떤 웃긴 짓을 하고 있을까? 자꾸 그거 즐겨보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거 하라고 올리는 거 아니니까 내가 헷갈렸던 부분을 다시 보기 위해서 올리는 거니까 제발. 내가 지금 내가 저 눌렀냐? 아까? 어, 눌렀어. 다행이야. 다시 수업해야 되냐고 깜짝 놀랐어. 자, 그다음 마지막 드디어 8번 신나기다. 이야. 자, 가보도록 할까요? 이세쌤 물어봤다. 그럼 인칭 대명사라고 쓰였을 때는 그것 한번 받아오시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 이것 뭐 이렇게 받아올 수 있고. 비인칭 주어는 언제 쓰는 거겠어? 어? 어? 그렇지, 날씨나 혹은 뭔가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치? 자, 이번엔 전부 다. 그럼 첫 번째 날씨가 있었고 또 시간 또 오케이 절! 아, 좋아! 6 1 무 무! 개. 영! 암, 그렇지. 하나 더 있어. 날지 말고 날짜도 있습니다. 그치? 왜 그러나? 힘드니? 아까 쉬는 시간도 줬잖아! 삶은 힘든 법이야, 원래. 고난과 역경을 뒤지고 그대로 성장을 하는 거지. 알았니? 자, 그 다음! 자, 가주어는 누가 있어야 돼? 반드시 어, 얘네 추가로 뒤에 진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진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모양들 뭐 있어요? 어? 뭐라고? 크게! 어, 누가 말한 거 아니야? 유리가 아니야? 여기 귀만 빨개지고 말을 안 해줘. 크게! 뭐라고? 그래! 초보정사 또! 동명사 동명사 뭐야? 어떻게 생겨 썼지? 동사에다가 ing 붙여줘야 됐지. 또! 대절 또! 완절 또! 의문사절 또! 복합박해사절 다 나와요. 관계 대명사절 또! 뭘 자꾸 토래, 그지? 어, 나는 다 끝난 것 같은데 선생님만 자꾸 신나서 얘기해. 마지막 명사절! 아까 배웠던 명사절 중에 안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 이쁘나 웨덜절. 이거 안 했던 거. 아, 나 이거 제일 싫어하는 거 있어. 저 웨덜 쓸 때 날씨에 웨덜 쓰는 인간 가끔 하다가 나오거든요. 진심 관련 없어요, 얘들아. 이 웨더 스펠링 좀 주의해주세요. 알겠지? 날씨의 웨더 절대 안 돼. 없을 것 같죠? 놀랍게도 보일이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볼 때마다 흠칫흠칫하면서 지랄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상위반에서 꼭 나와. 그래서 이걸 왜 틀려? 제가 왜 틀렸을까요? 이런 말도 했단 말이야. 제발. 자, 여기서는 if 웨더의 뜻은? 그렇지, 그렇지. 어, 이것도 만약에 하고 있어라. 만약에 그거 하고 있어. 인지 아닌지. 보기 드문 캐릭터지 참이야. 열심히 웃어줘서 고마워요. 자, 감옥정어 봅시다. 감옥정어 이 언제 쓸까? 목정어가 길면 써? 조져. 망해. 다시. 그러면 감옥정어 이는 언제 써? 뭐더라? 맨날 내 머릿속에 지우개 많아가지고 그지? 배우고 시작. 몇 형식? 힌트. 형식이 중요해. 몇 형식? 찍어봐! 목적어 들어가 있는 형식 몇 개야? 어, 3형식 또?
또 오형식 세 개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33%의 확률이겠네. 찍어봐. 자, 손가락 조용히 이렇게 준비. 다들 주먹을 주시오. 명치 앞에 주먹을 주시오. 빨리 저어 빨리. 왜 안 보여? 내가 보이게 책상 위로. 자, 하나 둘 셋 하면 3인지 단지 5인지 보여주시는 거야. 이건 할 수 있지. 그치?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여긴 뭐야? 여기 빵형식이냐? 이거 뭐 이제 주고 있냐? 뭐 이거를 나의 명치를 때리려고? 자, 정답은 오형식입니다. 오형식밖에 안 돼요. 이거 주의해야 돼. 원래 동사의 종류도 외워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나올 때 다시 한번 짚어줄 거고요. 일단은 오형식이라는 것만이라도 알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오형식에서 목적어 자리, 진목적어 자리에 쓸 수 있는 게 두 개밖에 없어. 두 개밖에 없어. 이거 못 외우시면 서운해. 누구랑 누구? 초보종사랑 대절뿐이 없습니다. 이때 강조용법 아까 했으니까 더 얘기 안 할게요. 됐죠? 그대로 숙제가 뭐냐면 답을 고르라기보다 주문 분석하고 해석해 오시는 게 숙제가 전문적으로 될 거거든요. 그러면 한 세 장 해오는 게 많지는 않겠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나오는 거지. 아? 아니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어법 숙제는 어법 숙제, 독해 숙제는 독해 숙제까지. 이해했어? 다시 고등은 자, 우리가 언제 나오지 얘들아? 월이랑 수, 금인데 수요일은 뭐해? 8시 반에 온라인으로 한다. 온라인으로 지원쌤이 온라인으로 모의고사 해설강의 해주시죠. 그러면 이들이 할 일은 뭐다? 화요일 밤까지 선생님이 풀타임 수업이 많아서 당일에 보내시면 내가 확인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얘들아, 화요일 밤이에요. 물론 선생님 제가 뭐 사정에 있어서 12시에 못 보내고 그 다음에 좀 넘어간 뭐 1시나 2시에 보내면 안 되나요? 거기까지는 오케이. 새벽에 뭐 선생님 4시라서 보내기 민망했어요. 이런 개소리예요. 선생님 카톡 알람 꺼놨으니까 새벽 3, 4시 괜찮으니까 반드시 자기 전에 보내고 주무세요. 뭘? 푼 거. 자기 문제 푼 거, 시험지 푼 거 미리 보내시고 주무시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들었다 그러면 그날 당일에 12시까지 필기를 사진에 보내시면 됩니다. 필기하신 것들.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보내시는데 이거 까먹으실 것 같으면 그냥 해설 강의 끝나자마자 10시에 바로 보내시면 돼요. 어렵니? 쉽지? 자, 월요일에 문법이었어요. 그러면 문법에 해당하는 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숙제고요. 데일리도 다음 주 월요일에 봅니다. 이해했어? 그러면 금요일에 뭐해? 독해하지.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독해 숙제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니? 이해했어? 못했어? 이해했어? 오케이. 학습방에서 올라갈 거니까 숙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 찍으시려고요. 현실이다. 여기 요즘 엄청 인기를 끌더라고. 근데 친식이가 결국은 고양이인 거잖아? 근데 저게 어떻게 고양이일까라는 생각을 한동안 했단 말이야? 그렇게 치면 라이언이 사자라는 사실도 너무 웃기지. 그럴 수 있어. 가야지. 너 근데 그거 붙여야지 아저씨. 선생님 거 선생님 답지를 붙이죠. 그리고 선생님의 카톡방에 오늘 본 데일리 다시 올려드리거든요. 제시한 보세요. 집에서 출력하셔서 제시한 보세요. 그리고 가능한 오늘이나 내일까지 보내주시는 게 좋아요. 데일리 제시형. 데일리 제시형 어떻게 보는지 알아 몰라? 왜 몰라? 파일이 올라가 그럼 뭐 하면 돼? 출력을 하면 되겠지. 집에 출력 안 되는 사람. 너 뭐야? 내 누구야? 안 돼. 언제 고쳐? 아, 고쳐? 아, 너 받아봐. 그럼 너 까먹지 말고 했는데 맨날 받아봐. 자, 나머지들은 아마 다 되실 거예요. 파일 올려드리면 그거 출력하셔서 시험 보시고 채점까지 다 고치는 거 끝내고 선생님한테 사진 찍어 보내시면 되는데 이제 세 분은 아실 거예요. 감이 있을 거예요. 아, 이건 통과 안 시켜주겠다. 감이 있지? 어, 제 시험일 것 같다. 그럼 선생님 1차 시험 봤는데 조졌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보시면 돼요. 언제까지? 아, 이제는 이 인간이 통과시켜주겠지. 할 때까지. 자, 아직 나머지는 잘 모르겠죠? 한두 개 틀릴 때까지 그냥 계속 보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도 한번 비벼보고 싶다! 그럼 찍어보내면서 선생님.
제가 이 부분이 이렇게 썼고 저 부분 저렇게 선정시키면 안 될까요? 물어보시면 해당하는 거에 있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게요. 질문하고 싶네요. 그리고 이거 카톡방 올려줄 거야, 선생님. 됐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집에 갈 때 출근 꼭 체크하고 왔어요.